제펄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또 텐션이 오른 이유 뭔지 알겠어요? 또 한 번의 전설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차들이에요. 이 채널과 상관없이 단 한 번도 못 탔던 차들, 그런 차들을 오늘 좀 가지고 왔는데,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빨리 일단 차부터 만나보러 가시죠. 드디어 왔습니다. 남자들의 로망이죠. 롤스로이스 던, 그리고 라렌이, 맥라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720S 스파이더. 요거 같은 경우도 그냥 대략 차값만 5억. 롤스로이스 던, 대략 차값만 5억. 이 두 대만 해도 10억. 10억 벌어봤어요? 벌어봤어? 못 벌어봤어요? 아, 꿈에서는 만져봤는데, 자, 이 두 대를 다 운영을 하려면, 당연히 뭐 부자면 되겠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 채널에는 몇 살이 많이 나오죠? 26살. 그렇죠. 26살입니다. 오늘 나오는 차주가. 댓글 칠 거 아니야? 에이, 그럼 금수저겠지. 에이, 다이아 수저겠지. 부모님이 사줬겠지. 26살이 어떻게 이 차를 사? 하지만, 본인 능력으로 샀다 그래요. 이 정도 차를 샀으면은, 또 온몸에 막 명품 휘두르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전설이 나오십니다. 어? 전설인데 이거 패션이 왜 이래? 차 두 대 주인 맞으시죠? 네, 제가 두 대 다 주인이에요. 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삼디다스 스레파 같아도 이게 또 명품 있을 거야 아마. 아니, 루이비토르에 써 있을걸? 네. 그런데? 3만 원짜리. 잠깐만. 이거 뭐 1억짜리 시계 아니에요? 이거는 시계는 좀 비싼 거예요. 아, 이건 비싼 거예요? 네, 이건 좀 비싼 거고. 옷에는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네, 옷은 그냥 무조건 편한 거. 아, 자기소개 한번 간단히 해주세요. 26살이고, 하는 일은. 그건 이따 얘기해줘도 돼요. 네, 괜찮아요. 네. 근데 이 차를, 그럼 두 대가 합쳐서 거의 10억은 맞죠? 네. 몇 개 조사 좀 해볼게요. 일단, 네. 부모님이 사준 거예요? 네. Nope. 아니, 제가 산 겁니다. 진짜로요? 네. 본인이 가서 계약서 사인하고? 네. 계좌 이체 따다닥 하고요? 네. 네? 그 보안카드 꺼내서 이렇게 했어요? 네, 둘 다 제 명의. 카푸 아니시잖아요. 카푸어는 아니죠. 불법? 아, 문신 단 한 개도 없고, 네. 불법의 불자, 진짜 경찰서에 가본 적도 없어요, 저는. 아, 이 차도 거의 5억이잖아요. 네. 요것도 이렇게 리스로? 아니면 현찰 박치기? 이 차는 95% 정도 현찰이에요. 5% 현찰? 네. 나머지는? 5% 리스. 리스요? 네, 무늬말 리스. 그럼 90%는 뭐예요? 네? 95%? 아, 95%가 현찰이라고요? 네, 95%가 현찰. 95% 현찰? 거의 4억 5천은 현찰이라고요? 네. 나머지 5천 리스로 돌리고요? 1,000만 원만 리스. 아, 1,000만 원만 무늬만 리스? 네, 무늬만 리스. 26시면 보험료 얼마 나와요? 보험료는 자차 이제 풀로 끊으면 2,000 정도? 기름값은요? 고급이만 넣어야 되잖아요. 1,000번 만땅 넣으면 한 400km 정도 가는데, 네. 이제 한 고급 한 15만 원 정도? 한번 넣으면? 부모님이 돈을 많이 물려줬어요? 아니요, 아직 한 푼도. 한 푼도? 나는 뭐 했나. 그리고 요 앞에 요게 이제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저도 이거 실물로 처음 봐요. 와, 여기 이 웅장함이,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까 맥라렌이 안 보이더라고. 진짜 롤스로이스만 보이더라고요. 전 이걸 해보고 싶었어요. 문 이렇게 열리는 거. 아니, 이렇게 열리니까 확실히 타기가 편하더라고요. 이거 탈 때 이렇게 막 이렇게 구겨서 탄 적 없죠? 네. 근데 궁금한 게, 그 차선 좁은데 주차장에서는 안 불편해요? 뭐 문콕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불편한 감은 있는데, 네. 그래도 뭐 이런 차 주차할 때 대부분 다 발렛에 맡기니까. 아, 그렇죠. 네. 집 지하 주차장에서는요? 집 지하 주차장에서는 웬만하면은 두 자리 이렇게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 네. 다른 차들이 안 되겠다. 그죠? 굳이 안 되죠? 굳이 뭐하지 않잖아요. 지금 해가 너무 세서요. 이거 다른 영상에서도 이거 피는 거 많이 하더라고. 이거만 거의 100만 원이 넘는다고 들었거든요. 이거 망가지면, 여러분, 망가지면 100만 원이에요, 이거. 어디 눌러야 돼요? 예, 네, 이렇게. 아, 그냥. 아, 이렇게 미는 거예요? 네. 어째서 이게 100만 원이에요? 뭐 있어요, 이거? 그래도 이거 중고로 다시 팔 때는 이 우산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네. 아, 요거는 한번 진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하길래. 아, 요 휠 같은 경우는 원래 던에 휠이 이게 안 들어가지 않아요? 네, 이거는 네. 옵션에 있는 블랙 배지 휠이에요. 블랙 배지? 네.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롤스로이스 앉아봅니다. 자, 이게 그렇게 편하다는데, 일단 시트의 착자감은 진짜 편하네요. 이 허리 척추를 받쳐주는 이 가죽이랑요, 이 양 날개뼈를 감싸주는 이 가죽이요, 진짜 저를 그냥 확 안아주고, 이게 핸들이 진짜 얇아요. 그래서 저희 PD가 제일 싫어하는 핸들, 붉은 거 좋아하잖아요. 자기 거는 얇더라고. 아, 오해하지 말고. 배 운전대를 형상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요게 운전할 때, 저는 아직은 운전은 안 해봐서 이게 편안할지, 아니면은 정말 배 느낌만 내려고 이렇게 한 건지, 그건 이따 운전하면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안다. 이거 다 하더라고, 다른 유튜버에서도. 한 번씩 하잖아요, 그쵸? 손이 안 단다고 하면서. 진짜 안 다요. 저도 키가 큰 편인데, 진짜 안 닿아서요. 여기 딱 버튼이 있어요, 이 안쪽에. 자, 그래서 힘겹게 문 닫지 않아요. 딱 이렇게. 어때요? 내 차 같은 편안함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오케이. 좀 앤틱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이런 게 다 트럼펫을 연상시켜요. 그래서 시동을 딱 걸면, 와, 이렇게. 이게 보호막까지 달려있고요. 요 레드랑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롤스로이스는 되게 우아하게 타야 되는 차라서 안 어울릴 듯한데 진짜 이게 또 오픈카에다가 그리고 문 두 짝짜리 그런 차라 그런지 더욱더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진짜 이 차를 어떻게 사게 됐는지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저 이런 차 처음 봐요. 뒷좌석은 보통 장식품 아닌가요? 뒤에도 사람 태우세요? 가끔 태웁니다. 근데 불편하다는 소리 없죠? 네. 여러분 요게 진짜 S클래스 롱바디보다 길기 때문에요. 요 뒷좌석 공간도요 진짜 너무 여유롭고요. 만약에 여러분 나 이제 갓 신혼부부고 아기가 태어났다 그럼 롤스로이스 던을 사세요 라고 이렇게 막말을 한번 해봅니다. 이쪽에도 이제 수납 공간 이런 게 다 있고요. 정말 무늬만 뒷좌석이 아닌 실제로 뒷좌석을 활용할 수 있는 롤스로이스 던의 뒷좌석입니다. 이 차 한 대만 있으면 진짜 야 팔당댐 바로 가는데 아직도 팔당댐을 못 가고 있어요. 이거 나 또 다치고 나면 꿈에서 깨어나는 거 아니야 자다가 오 이러고. 720S 스파이더로 고른 이유는 뭐예요? 제가 워낙 맥라렌이란 브랜드도 좋아하고 네. 당시에 바로 출고 가능했어요. 성격 급하시구나. 네. 아 그래요? 기다리는 거 싫어요. 기다리는 거 싫어하고 네. 바로 주세요. 네, 네, 네. 아 현찰 여기 있으니까 사과 박스 딱 놓고 주세요 이렇게. 네. 그러면 또 무늬만 리스? 네 얘도. 얘 얼마 주고 사셨어요? 얘는 이제 취등록세 포함을 하면 네. 진짜 출고가가 한 5억 3천 정도 되고요. 취등록세 없으면은 4억 8천 정도. 없으면 4억 8천이고 네. 있으면 5억 3천 정도. 네. 다 꿈같은 차들이네요. 페라리도 있고 람보르기니도 있잖아요. 네. 근데 왜 굳이 하필래 맥라렌을? 저는 페라리도 있어요. 페라리? 네. 뭐가 있다고요? 페라리 812도 저는 있어요. 812 그거 있다고요? 네. 네. 슈퍼파스트 그거요? 네. 잠깐만 그거 되게 비싼 차 아니에요? 그거는 네. 왜 오늘 안 갖고 왔어요? 왼쪽 라이트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네. 부품이 없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반도체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아직 공장 들어가서 대기 중. 두 달째. 여러분 아까 텐션이 올랐는데 이제 촬영 그만하고 싶은데 짐 빠지는데 812도 있다고? 뭐한 자식이야? 812는 그럼 그건 얼마 주고 사셨어요? 812 같은 경우에는 신차 출고가가 5억 2천 정도? 5억 2천? 네. 아 뚜껑 안 열리는 걸로? 네네네. 5억 2천이고 그것도 95% 현찰? 네 그것도. 그러면은 812는 보험료 얼마 나와요? 812는 네. 2,600 정도 주고. 2,600? 네. 아, 그럼 이 맥라렌은요? 보험료? 맥라렌도 보험료 한 2,000가량 정도. 그러면은 1년에 보험료만 6,600? 네. 또 있어요, 차? 지금? 네, 아우디 A7 신형. 출고한 지 2주? 그 차는 갑자기 왜 초라해 보이죠? 그 차는 뭐, 용도가 뭐예요? 그거는 이제 혹여나 비 올 때. 아, 비 올 때? 네. 아, 비 맞추기 싫으니까? 네. 아, 현타가 오는 이 세상. 이거 그것이 알고 싶다로 바꾸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와, 요거 같은 경우 여기는 카본 옵션이 다 들어간 거예요? 네. 아, 이거 리뷰하기도 힘든데 차가 낮아가지고 이게 뭐 전쟁터에서 쓰였는지 이 구멍이 엄청 많아요. 다 에어로다이나믹이잖아요. 이런데 이렇게 구멍이 엄청 뚫려 있어요. 이런데 다 구멍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가 진짜 거의 타본 차 중에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현재. 그리고 요 본넷 쪽에도 이제 실제로 이제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구멍이 다 뚫려 있고요. 요쪽에서 이제 바람이 다 나오고 요쪽에서도 나오고 여기 바람이 여기까지 이어져서요. 그러니까 차를 눌러주는데 모든 신경을 다 쓴 것 같아요. 바람이 통하게 해가지고. 진짜로 시야가 람보르기니보다 훨씬 좋네요. 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우와. 자, 이게 열리고. 아, 저는 페라리 같은 경우는 그 좌우측 깜빡이도 좀 헷갈리고 네. 근데 요 자꾸 막 요 뒤에 페달 시프트를 누르게 되더라고요. 네네. 요쪽에 이제 좀 버튼들이랑 이런 것들이 다 몰려 있어요. 이거 좀 조작할 때 안 불편해요? 네, 이게 다 터치예요. 아, 올 터치? 네. 아, 이제 많이 다 적응되셨죠? 이 차가 720마력이잖아요. 네. 제로백이 2.9초인가? 네네네. 와, 그럼 진짜 뒤쫓아올 차가 없겠네요. 네, 현존하는 공도에서 이제 운행하는 차 중에는 네네. 사실 뭐 이 차가 가장 빠르시다고 보면 돼요. 아, 이 차가요? 네네. 아, 그리고 요 시트가요. 엄청 불편할 줄 알았는데 또 그러지도 않아요. 이 버킷 시트가 몸을 싹 다 잡아주는 게 생각보다 그래도 한 20, 30분은 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하고 달라요. 진짜 넓어요.
진짜 넓고 낮아가지고 저는 맥날에는 그렇게 이쁘다는 생각을 안 해봤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생각을 바꿔먹게 되네요. 진짜 이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카본 옵션 넣으면 굉장히 비싸지잖아요. 네네. 얼마씩이에요 카본 옵션은 대략? 이 방열판만 들어가는 게 한 900만 원 할 거예요. 아 지금 여기만요? 네네. 정말 쓸데없네요 그거는. 네네. 그리고 요즘 고성능 차들이 진짜 배기구가 이제 밑에 안 달리고 다 여기 달렸더라고요. 네네네. 그 뭐냐 우락하는 막 에보 스파이더도 그렇고 요즘 나온 페라리들도 그렇고 보면은 배기구가 다 여기 달려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차가 진짜 웬만한 차 롱바디 길이잖아요. 네네네. 아 공간이 진짜 없네요 여기에? 지금 뚜껑이 열려 있어서 그런데 네네. 이걸 열 수가 있어요. 이걸 열면 골프평 두 개는 들어. 여러분 기다려오셨죠? 차 구경하느라 여기까지 건너뛰기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이분의 좀 정체를 밝힐 시간입니다. 아니 어떻게 26살에 롤스로이스 던을 갖고 있고 맥라렌을 갖고 있고 페라리 812 그쵸? 슈퍼패스트를 네. 갖고 있고 A7을 갖고 있고 어떻게 그렇게 현금이 많을 수가 있죠? 직업이 뭐예요? 저는 전업투자합니다. 전업투자자예요. 여러분 지금 차값만 거의 20억이에요 요 정도 차를 다 구매를 하려면은 저라면은 진짜 재산이 50억? 아니 100억? 요 정도는 있어야 진짜로 요런 차들을 현찰로 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돈을 벌게 되신 거예요? 저는 뭐 처음에 이제 400만 원을 가지고 코인도 했고 주식도 하고 뭐 해외 선물 뭐 이런 것도 하고 미국 네. 증시도 하고 사실 이제 뭐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다 투자를 했다고 보는 게 투자로 네네. 많이 하신 거구나. 네네네. 그래서 뭐 대략 얼마나 버신 건데요? 차값에 대부분 이제 자산 한 5% 내지 10% 차값이 네. 전체 총 자산에 네, 그 정도로 설정을 해놓으니까 뭐 대충 계산을 해보시면 5%에서 10% 수학과 나오신 분 빠른 암산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그럼 공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제가 이 이상 못 벌어봐가지고 못 세겠어요. 아우 네. 그럼 어떤 차들 좀 타왔어요? 21살경 22살경에 이제 처음으로 탔던 게 이 친구 570S 스파이더. 그때도 돈 벌었던 거예요? 네 그건 제 첫 차였어요. 아, 첫 차가 570S라고요? 네 첫 차가 맥라렌? 네 제가 아바떼 타는데?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네. 제가 맥라렌 역사상 가장 최연소 구매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차를. 그때 보험료 얼마였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근데 똑같아요. 아 진짜요? 네. 와. 그리고 그 다음에 탔던 게 488 스파이더를 빨간색 샀다가 네. 처음에 파란색 샀다가 빨간색 샀다가 다시 파란색 샀어요. 세 대나 바꿨고 네. 네. 계속 바꿔간 거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812 탔고 그러고 네. 나서 또 우라칸 타다가 그러고 나서 아벤타도로도 한번 타보고 근데 아벤은 너무 불편해 갖고 네. 한 달 타고 이제 그냥 바로 넘겨버렸고 네, 그리고 페라리 812도 타봤고 사실상 그냥 존재하는 뭐 포르쉐도 다 타봤고 네. 그냥 고성능 차들은 사실 다 타봤다고 하는 게 거의, 너무 많아갖고 거의 마트예요? 그냥 사고 싶은 거 장바구니 들고 가서 이렇게 자 아벤, 우라칸 마트 수준인데? 네 기어 변속기는 일단 이거 벤츠랑 이렇게 똑같네요 네. 자, 시동 먼저 켜야 되죠 네. 버튼이 여기 있고 어리버리해도 이해해 주세요 네. 네. 와 켜 있었던 거구나 네. 예. 12기통. 아, 배기음이 엄청 크진 않네요. 네, 없어요. 배기음. 그러면 저는 오늘 그, 던을 진짜 롤스로이스를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이었어가지고, 롤스로이스를 한번 타볼게요. 아, 정말요. 여러분, 배를 탄다는 기분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아, 그리고요, 이게 진짜 힘이 좀 남아 돌아가지고, 엑셀을 밟아도요, 계속 좀 밟아도 될 것 같고요. 아, 롤스로이스를 운전해 볼 줄이야. 요 차를 탄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지턱을 넘고 나서도, 넘은 다음에, 내가 방지턱을 넘었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고들 하고 S클래스가 롤스로이스 뺨을 친다고 했는데 그냥 제 뺨을 한대 쳐주세요. 여러분 이건 그냥 뺨 맞아야 돼요. S클래스가 롤스로이스 뺨 못 칩니다. 자 12기통을 느껴보겠습니다. 저 환희의 여신상. 와 아니 이렇게 부드럽고 빠르게 나갈 수가 있나요? 여러분 12기통은 괜히 12기통이 아니에요. 롤스로이스 던 같은 경우는요 네. 거의 데일리카로 몰고 다니잖아요. 네네. 뭐 어떤 게 좀 장점이에요? 장점은 이제 조용하고 정숙하고 하차감도 가지고 있고 좋은데 장점보다는 굳이 단점을 꼬지라 한다면 단점은 이제 올드하다? 조금? 뭐, 아 올드하다? 네 롤스로이스에서 사실 마지노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뭐 문이 두 개고 뚜껑이 열리니까 문이 네 개인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운전기사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 네. 근데 뭐 그나마 이게 마지노선인데 마지노선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20대들이 끌기에는 올드하다? 보통 20대들이 이거 끌 생각 하나요? 근데 요거 연비는 얼마나 나와요? 그거에 사실 네.
저는 잘 몰라요. 연비 아, 잘 몰라요? 네. 아, 역시 이 차를 사는데 연비를 생각하는 건 무리겠죠? 다른 분들 말 들어보면 네. 기름 먹는 하마라고는 말을 하거든요. 네네. 네. 네, 연비 되게 안 좋아요. 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유턴각이 근데 너무 크다. 와, 여러분. 유턴각이요. 3차선을 넘어가요. 깜짝 놀랐어요. 던의 이 가속력. 와, 이게요. 지금 세게 밟는데도 더 밟아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헤드업 디스플레이 따위도 없습니다. 엑셀을 밟고 밟아도요 계속 힘이 남아 돌아요. 일반인 관점에서 이 차의 좀 단점을 꼽으라면 그냥 뭐 기름값이랑 안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차의 단점 뽑자면 돈입니다 여러분. 장점은 솔직히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운전하면서 느낀 마지막으로 최대 장점은 차선 변경이 굉장히 쉬워요. 다 비켜주네. 그냥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깜빡이를 키잖아요. 그러면은 뒷차들이 알아서 이렇게 느려지고 제가 껴볼까 하면 알아서 서로 벌려주고 마치 나 하나만을 위해서 도로가 존재하는 듯? 그래요. 아, 이게 차선 변경이 쉽다는 게 이런 거를 보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바로 S클래스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집도 샀어요? 네네. 저 일찌감치. 아, 일찌감치? 네네. 얼마짜리 샀어요? 그냥 궁금해서. 저는 사실 집은 네. 그렇게 이제 부동산은 제가 되게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네. 분양을 받았어요 제가. 네네. 분양을 받았는데 또 우연치 않게 그게 되게 잘 돼갖고 네. 예, 그래도 분양가 대비에는 한 3배 올랐어요. 3배요? 네네. 그럼 혹시 집값도 몇십억 하나요? 예. 집값은 그렇게는 안 비싸요. 그냥 딱 팔 전체 정도랑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아, 차 전체 정도랑 비슷하다? 네네네. 집값이 안 비싸지만 차 전체 정도와는 비슷하다. 자, 오늘 정말 전설 대박의 26살을 만나봤는데 여태껏 나온 26살 중에 짱 드세요 형. 어떻게 해서 그 투자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누가 이런 게 있다 뭐 코인이란 게 있다 이래서 네. 그 당시에 이더리움이 뭐 10만 원, 비트코인 때가 있었어요? 네. 비트코인이 막 400만 원 이럴 때 400만 원? 네. 네. 그때 이제 다음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어느새 이더리움이 20만 원이더라고요. 두 배씩 올랐네, 하루 만에. 이게 뭐지? 그래서, 아, 이게 내 길이다. 이거 내가 봤을 때 더 간다. 아, 더 간다. 네. 그래서 당시에 한 500만 원, 400만 원 있던 거를 전부 다 넣었어요. 그때부터 막 사고팔고 계속해서 시작점이 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재산을 불리기 시작한 네. 거고요. 그런 시절이 여러분 있었답니다. 아무도 코인이랑 이런 거 거들떠도 안 보던 시절.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벌긴 또 힘들 것 같고, 오늘 정말 대박의 26살 또 전설을 한번 만나봤고, 26세 롤스로이스, 맥라렌, 페라리, 아우디 A7까지 다음 차들도 기다리고 있고 대박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도 있다니까 뭐 꼭 따라 하시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재밌게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죠? 형, 제폴이었습니다. 문짝이 이건 뭐예요? 이건 제 제폴님 팬이라 이렇게 쓰고 다녀요. 아, 이거 혹시 제폴TV 에디션인가요? 네. 너무 굽조한 티가 많이 나는데요? 네. 히든 마크. 아, 히든 마크? 야, 인생 재밌게 사시네. 네.